네, 이번에는 이집트의 다양한 축제를 주제로 모나 파룩 교수님께서 이집트의 샤밀네심 축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나 파룩입니다. 지중해 지역원 교수이고 아랍어과 아랍어 강의도 해요. 아, 예. 그럼 교수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집트 위 축제는 여러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는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보존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축제는 초기 이슬람 시대부터 내려온 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 축제들 중에 종교적인 축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는 수피 무슬림들 많아요. 그들 위 활동 중에 다양한 축제들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수피 지도자들 위 탄생을 기념하는 마울렛 라는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그 가운데 사진 위 그런 축제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집트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영화, 예술 축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들 중에서 샤밀네심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위 봄맞이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축제의 아랍어 이름은 샤밀네심으로 바람을 맞기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고대 이집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 이 축제는 고대 이집트 시대 때 샤모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창조 또는 생명 및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축제 날이 세계 창조와 생명 및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샤모라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 위 수확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샤모 축제는 계속해서 기념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집트 정복과 아랍화 과정을 통해 그 이름은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아랍어에서는 샴은 냄새를 맡기라는 동명사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날씨 위 상쾌한 바람이 부는 계절과 위 연관성 때문에 산들바람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 나심, 그 단어도 추가하여 샤밀나심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2700년경 제3왕조 말기에 처음으로 샤모 축제를 기념했습니다. 이 축제는 고대 이집트의 농업, 특히 다산 의식과 관련이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날이 창조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샤모 이 날짜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기자위 대피라미드 앞에서 그 전날 밤에 축제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축제는 봄이 시작되면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기자의 대피라미드 앞에 태양 위 방향 따라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제 위 음식은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삶은 계란, 생선과 여러 야채를 먹는 곳입니다. 특히 몸양파 아니면 파, 그리고 상추를 생선과 함께 많이 먹습니다. 고대 이집트 때부터 내려온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이집트인들은 샤믹나스팀 축제 날에 신들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과 상추, 봄양파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집트인들이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 축제를 기념합니다. 이날 점심으로 주요 요리는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들에게 생선을 바치면 분작이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봄 홍수가 끝난 후 물이 빠지면 얕은 물에 남은 물고기들은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을 죽은 자의 시체 옆에 놓으면 저승에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집트 남쪽 위 룩솔 도시에 있는 신왕국 시대 위 한 무덤에서 발견된 음식 그림입니다. 보다시피 위 생선 물고기 잘 보이죠? 또한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사카라 지역 위 유물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 페시흐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생선을 말려 먹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룩솔 남쪽에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 에스나는 생선을 말리는 과정이 최초로 기록된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사카라 지역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된 곳이고 그리고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룩솔 그리고 에스나도 여기 볼 수 있죠. 소금에 절인 생선 사진입니다. 축제 때 먹는 이런 소금에 절인 생선은 다양한 조류가 있는데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발효시키는 곳이라서 한국 위 홍어나 젓갈 비슷한 맛입니다. 그 중에서 피시흐라는 종류가 대표적이에요. 밀루하라는 종류도 있는데 밀루하는 너무 자서 아랍 말로 소금은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물루하라고 해요.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진들도 물루하 사진하고 비슷하니까. 축제날 아침 식사로는 주로 색칠한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또는 삶은 계란을 파이로 만들기도 해요. 여기 이 사진처럼. 파라오 시대에는 달걀을 염색하여 풍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신전에 걸어 두었기도 했습니다. 색칠한 달걀은 새로운 생명의 상징일 뿐 아니라 봄 축제를 즐기는 이집트인들 위 눈을 즐겁게 하는 작은 예술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색칠된 달걀은 오늘날 부활절 달걀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색칠한 달걀에 자신의 소원을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여기도 카이로 파라오 빌리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라오 빌리지라면은 고대 이집트 민속촌 마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빌리지에서 고대 이집트 때 생활하는 모습을 연기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참미나심 축제 때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계란과 그날에 먹는 야채들은 신들에게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봄 양파는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영어로 spring onion이라는 봄 양파 아니면 한국말로 파 바로 그런 야채입니다. 이것도 고대 이집트 때부터 귀한 야채로 잘 알려졌습니다. 약으로도 쓰기도 했고 미라 준비 과정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어느 왕이 기절했는데 대제 사장이 머리 옆에 봄 양파를 놓으라고 명령한 후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봄 양파를 먹는 것은 매우 신성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봄 양파는 미라 위 눈이나 귀에 지워 놓았으며 피라미드 내부 벽이나 고대 왕국 무덤에 봄 양파 그림도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장례식이나 큰 축제 위 그림에서 음식 사이에 봄 양파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양파의 강한 냄새와 신비스러운 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봄 양파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인들에게 봄 양파는 악의와 시기를 막아주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지에 가보면 파라온 무덤이나 신전 위 벽화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샤멘나심을 즐겁게 보내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현대 이집트는 이 축제를 이집트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런 관습들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날에 가족들끼리 야외로 나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봄 날씨를 즐기고 다양한 절임 생선 및 상추, 봄 양파와 같은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이 사진처럼 사람들 위 잔지 위에 깔린 담요나 뭐 매트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야외에서 공연을 펼치며 뭐 행군 파레이드, 콘서트와 같은 그런 행사들도 많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에 관련된 신기한 곳이 하나 있는데 축제 날짜에 관한 곳입니다. 이 축제의 날은 항상 이집트 기독교 콥틱의 부활절의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관습도 비슷하죠. 특히 색깔이 있는 계란이 이거 대표적입니다. 이 이집트 기독교 종파는 콥틱이라고 하죠. 그 콥틱의 부활절은 전통 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부활절 날짜와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콥틱 부활절은 일요일이면 바로 그 항상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은 샤멘나심 날입니다. 봄이 시작할 때 열리는 축제라 샤멘나심 날짜는 언제나 기독교의 부활절, 유대교의 유월절과 비슷한 시기예요. 이 세 행사에서 비슷한 관습이나 음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고대 이집트 때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인들과 같이 샤멜네심 위 축제도 같이 진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신왕국 위 노예 생활을 탈출한 사건을 기념한 한데서 유래한 날입니다. 유대교에서 세절기 중 봄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봄축제라기도 해요. 그 샤멜네심처럼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예수 위 최후 위 만찬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되어 있으니 기독교 위 부활절 시기와 겹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샤멜네심 위 날짜가 태양력을 사용하는 콥틱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활절 위 다음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 콥틱인들은 부활절 전 55일 동안 제식으로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샤멜네심 축제를 부활절 다음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선과 계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교수님께서 이 축제, 그 샤멜네심 축제가 이 기독교 명절 바로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집트 콥틱인들은 뭐 이 축제를 당연히 이렇게 축하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집트 무슬림들도 이 축제를 같이 뭐 기념한다든지 뭐 같이 축하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집트 축제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 아무리 우리 무슬림들이라고 해도 이슬람하고 상관없이 저도 무슬림이죠. 계속 우리 지켰어요. 그런데 사실 뭐 무슬림들 중에서 극단주의자 있죠. 그쵸. 그들만 뭐 그들 뭐 이슬람 우리 축제들만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하지 않죠. 근데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 꼭틱 달력으로 정해진 그 샤멜네심 날짜하고 이슬람 윤력으로 정해진 그 축제랑 뭐 겹칠 때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라마단 무슬림 금식 달인데 만약에 이게 겹치면 어떻게 보낼까요? 그래서 이거 그 가능하죠. 네. 예를 들면 지난해도 라마단 때 샤멜네심 축제에 왔어요. 그래서 그 날은 보통 사람들은 공원으로 가서 즐기잖아요. 네. 그리고 식사도 하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라마단 때는 해질 때까지 못 먹죠. 그쵸. 그래서 좀 이 시간만 연기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런 근데 사실 하나 문제도 있어요. 소금의 절인 음식, 생선 먹으면은 목이 말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먹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구나. 혹시 그 해외 살고 있는 이런 이집트 사람들도 이런 축제의 날이 특별히 뭐 기념하거나 축하를 하고 있을까요? 네. 특히 뭐 저도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 있는 가족들, 어린 아이들 그런 날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같이도 계란 삶은 계란 색칠도 하고. 그런 관습 나름대로 지켜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집트의 다양한 축제 그리고 샤멜네심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런 봄맞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모나 파루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